올해로 네 번째를 맞은 밴쿠버 한인 신용조합 인턴십 프로그램이 지난 3개월간의 연수를 마치고 27일 다 함께 모여 마지막에 아쉬움을 달랬습니다. 30명 정도의 지원자들 중 서류 심사와 인터뷰를 거쳐 선발된 총 10명의 학생들이 각 지점에서 은행 업무와 고객 서비스 등의 인턴십 프로그램을 무사히 마쳤습니다. 연수에 참가한 학생들은 짧은 기간이었지만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좋은 사회 경험을 쌓는 것은 물론 한국 문화도 배울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. 이제 첫 사회 경험을 한 건데 제가 잘하는 일보다는 부족한 점이 많다는 걸 깨달았고요. 그리고 앞으로 이제 어디서 일을 하든 그런 부족한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일을 배우는 게 쉽지 않을까. 이날 자리에 함께 참석한 학생들의 부모들 역시 인턴십을 마치고 한층 성숙해진 아이들의 모습에 뿌듯하다고 말했습니다. 차동철 밴쿠버 신용조합 전무는 이곳에서의 경험이 앞으로의 사회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남은 학교 생활을 잘 마무리하고 책임감 있는 사회인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습니다. 얼티비 뉴스 홍재수입니다.